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문TV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희 야베스 마우스피스 테너 메탈 마우스피스 중에 하나인 야베스 컨템포러리 1 모델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우스피스는 외형을 딱 보시면은 데이브 가데라 스타일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챔버의 넓이는 굉장히 넓힐 수 있을 만큼 넓히고 베풀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조금 짧게 제작이 되어서 데이브 가데라 성향의 마우스피스 중에 조금 불기 편하면서 좀 묵직한 음색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아주 적합할 마우스피스로 디자인된 그런 마우스피스인데요. 딱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탈 마우스피스의 그런 우렁찬 소리와 그리고 묵직한 음색 그리고 뭔가 파워풀한 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바로 마이클 브레커라는 연주자일 텐데요. 이 마우스피스는 마이클 브레커라는 연주자의 사운드처럼 굉장히 호방호방하고 소리가 테너의 그런 파워풀한 음색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법한 그런 마우스피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우스피스 어떤 마우스피스인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한번 소리도 다양한 장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 컨템포러리 1 테너 마우스피스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외형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데이브 가데라 마우스피스처럼 이렇게 생겼죠. 외관 같은 경우는 핑크 골드 도금이 되어 있는 마우스피스이고 외관도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보기보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래쪽에 이 테이블이나 베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핸드 피니쉬 마감이 되어서 조금씩의 스크래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마우스피스 깔끔하게 다 디자인이 되었고 베풀 같은 경우는 한 1.5cm 정도 베풀이 되어 있는데 오리지널 데이브 가데라 브레커 1 모델이 이렇게 짧은 베풀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MB 모델이 이렇게 짧은 베풀 디자인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챔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게 파여져 있어요. 팔 수 있는 만큼 가장 넓게 팠기 때문에 음색 자체가 연주를 해보시면 굉장히 묵직하고 무거운 음색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베풀은 입구 쪽에서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뭔가 좀 뻥 뚫리는 그런 음색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해드렸다시피 마이클 브레커의 음색이 가요나 팝 음악 하는 많은 연주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소폰 음색이잖아요. 물론 재즈 연주자들도 굉장히 마이클 브레커의 톤을 좋아하지만 흔히 우리 특히나 더 우리 가요나 뭐 트로트 연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이클 브레커의 톤을 들으면은 와 정말 내가 연주하고 싶었던 그런 톤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연주자의 톤을 내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개발된 그런 마우스피스가 바로 이 컨템포러리 1 모델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묵직한 음색과 더불어서 힘있는 톤, 밝고 시원한 톤을 내기 위해서는 이 마우스피스를 한번 연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렇게 야베스 로고 이렇게 적혀 있고 이쪽 옆쪽에 CT-1이라고 써져 있는데 컨템포러리 테너 1 모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호수와 인치수 마우스피스 오프닝 인치수가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 간단하게 이렇게 적혀 있고 네, 그러면 여러분 마우스피스 과연 어떤 소리 내줄지 한번 시연을 통해서 음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주를 해봤는데요. 이 마우스피스는 이 컨템포러리 1 모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우스피스예요. 물론 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저희 야베스 마우스피스 제가 다 좋아하는데, 저는 또 테너를 주로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컨템포러리 1 모델은 제가 특히 가요 연주를 해야 될 때, 그리고 뭔가 파워풀한 음색이 필요할 때는 저는 항상 이 컨템포러리 1 모델을 꺼내서 불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의 호흡을 굉장히 잘 받아주고 적은 호흡으로 굉장히 큰 볼륨과 뭔가 밝고 시원한 음색을 들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마우스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색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묵직한 음색을 들려주기 때문에 이 마우스피스의 생톤을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돌덩이 같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시더라고요. 트로트나 가요를 좋아하는 우리 색소폰 애호가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법한 그런 마우스피스가 이 컨템포러리 1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마우스피스는 저희 야베스 모든 마우스피스와 마찬가지로 리가처와 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마우스피스만 제공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마우스피스 리가처와 캡 포함되지 않은 가격은 35만원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리가처와 캡이 필요하신 분은 5만원 추가 결제하시면 셀마 왕자 스타일의 금도금이 된 리가처가 같이 판매가 되니까 함께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